이제 오늘은 이제 천수경 이제 지난번에 참적장 이제 12존불 이제 그 참회계 부분에서 사참회를 하는 방법 중에 참접장 12존불이라고 해서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참회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시박 참회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시박 참회 하면은 그 신구의 삼업으로 지어왔던 그 10가지, 구체적으로 하면 10가지 악업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제 참회를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참회의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몸으로 지은 살생의 죄업을 참회합니다. 또 도둑질로 지어왔던 죄업을 참회합니다. 또 사음으로 지어왔던 죄업을 참회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10가지 죄업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죄를 참회하는 사참회의 방법입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라고 해서 살생, 투도, 사음이 있죠. 몸으로 상대방을 죽이거나 몸으로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혹은 삿된 어떤 그 이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고 또 이제 마음으로 짓는 그 죄악이 탐진치, 이제 삼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어찌 보면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 제일 많네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입으로 우리가 짓는 업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살생중죄 금일참회 해서 몸으로서 산 목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수명이 짧아진다 뭐 이런 이제 인과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명이 짧아지거나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그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는 살생의 업을 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이제 방생을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존재들의 생명을 이제 살려주는 적극적인 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살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이제 수많은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제 죽이게 될 때 뭐랄까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그 내 마음 속에 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 없이 이제 막 죽이는 것 자체가 내 마음 속에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제가 어릴 때 애들이 뭐 별 생각이 없이 그래서 그런 건 수도 있겠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보면은 이 뭘 잡아다가 막 죽이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하도 잔인하게 그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친구하고 옆에서 누가 더 오래 안 끊어지나 목을 돌려가지고 잠자리 목을 돌려서 몇 바퀴를 돌려야 끊어지나 뭐 이러면서 하는 것도 지켜봤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가 그날이 아마 과학 실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폭탄, 조그만한 딱 폭탄을 이렇게 만지는 놀이가 있었는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폭탄 입에다가 넣어가지고는 퍼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까르르 보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되게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마음의 심상에 되게 강하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제 함부로 죽이는 이 마음이 내 생명이 아닌 어떤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좀 나아가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가 모기 한 마리를 잡더라도 죄의식을 가지면서 잡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모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 미물로 태어나지 말고 나중에 좋은 몸 받아 태어나서 아주
잘 좋은 곳에 가 태어나거나 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이게 마음 쓰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대중생활을 하는데 모기약을 뿌려라 이러든지 모기향을 피워라 하면은 대중이 같이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불살생인데 어찌 한 미물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안 피우겠다 난 죽어도 안 피우겠다 뭐 이런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기향을 피우더라도 야, 이 모기향을 내가 피워주니 너를 내가 딱 죽이지 않고 모기향을 피우는 거다. 그러니까 모기향을 받고 죽기 전에 빨리 어디 딴 데로 도망가라 하는 마음을 내거나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죽게 됐다면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천도해주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이죠. 그래서 마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죽고 사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가 살아났으면 나는 죽이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마음에서 이미 죽였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서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미물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인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겉에 드러난 이 겉모습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문제거든요. 마음 하나의 문제거든요. 이게 죽이는 게 아니고 사참회의 차원에서는 방편의 차원에서는 죽고 살리는 게 명확합니다. 죽이는 것은 분명한 죄업을 받겠죠. 그런데 불교에서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기 한 마리를 죽이더라도 극락환생하십시오 하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나 그거나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결국은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음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참의 차원,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죽고 사는 것이 둘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호랑이가 밀림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슴이나 토끼를 잡아먹었습니다. 그 살생의 업이 될까요? 살생의 업을 지으면 다 지옥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모든 호랑이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될 겁니다. 평생을 토끼 같은 애들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평생 살생만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 호랑이나 사자는 정말 천하의 죽일 놈들이냐? 천하의 정말 이 악마의 화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죽이는 놈들이니까. 근데 사자가 밀림에서 뭘 잡아먹는 걸 보고 살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미워하거나 저놈 처참히 가둬야 된다. 살생의 죄를 했으니까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점은 우리 마음 속에서 얼마나 생명을 뭔가 경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이게 강해지면 옛날에 전쟁, 평화로울 때는 다들 착한 사람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막 돌변을 한다 그러잖아요. 막 마을에 가서 막 그냥 함부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의식도 없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 불살생에 대한 또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귀함, 모든 존재가 하나하나 다 부처님 아님이었구나. 정말 이 삼라만상 만물 이 대자연까지 하다못해 생명 있고 생명 없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 다 그야말로 법신 부처님이 아닌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냥 불법을 공부하니까 저절로 야, 정말 이 생명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이유 없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불살생을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지킬 수 있느냐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풀을 베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생명 있고 생명 없는 풀들, 나무들까지도 그것도 하나의 다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분명히 생명 있잖아요. 그 연구에 의하면 나무에다가 또는 화분에다가 검유계를 연결해 놓은 다음에 주인이 그 화분을 바라보면서 화를 버럭 내면 얘가 바들바들 떤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옆에서 도끼나 칼 같은 거를 들고서
나무를 향해 서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바들바들바들 떤답니다. 풀한 포기가. 그런데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니? 하고 마음만 먹어도 갑자기 이 겁육에 연결된 식물의 파동이 잔잔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희 아버님께서 보면은 그 농사 짓거나 뭐 이런 거에 아주 뭔가 이렇게 그냥 도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뭔가 아버님이 항상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면서 저를 키웠던 것이 뭐냐면 이 식물들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이 자주자주 찾아가주고 자주자주 관심 가져주고 자주자주 뭔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저절로 잘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항상 하시면서 늘 이렇게 이게 내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키운다 이런 말을 항상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 죽어가던 것도 저희 집에만 오면 다 살고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뽑아다가 갖다 푹 찍어놔도 그냥 잘 살고 정말 집에 딱 가면요. 이게 저희 집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또 밭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밭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집들이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가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버님에게 아버님 도대체 여기다가 뭔 짓을 하길래 그 차이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고추를 기르면요. 제 키 이상으로 자라요. 고추똥 하나의 고추나무에서요. 고추가 정말 거의 수백 개가 자라는 것 같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자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마음으로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유럽에 보면은 그 하고 무슨 마을이죠? 유럽에 아주 그 유럽 북쪽으로 올라가면 땅이 척박하답니다. 척박한 땅에다가 그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도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읽어봐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냐면 그 마을에 처음에 다섯 명인가부터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척박해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조건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이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들 말에 의하면 이제 그들 말 표현으로 정령이 있다. 풀 한 포기에도 정령이 있고 모든 존재 두두만물 삼라만상 전체가 다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다. 다 하나의 생명이 있어서 모두의 어떤 생명으로서 이렇게 자라난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돌에도 나무에도 흙에도 바람에도 구름에도 이렇게 식물 하나에도 다 어떤 생명들이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같이 생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키우게 되면 잘 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풀 한 폭을 키우면서 그 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사랑해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 핀드혼 마을. 핀드혼 마을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키우면서부터 그 마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 풀들이나 과실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서 정말 아주 하나의 마을을 이룰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어떤 마을이어서 도대체 저기는 뭐 때문에 저렇게 되느냐? 이게 뭐 비료를 잘 줘서 뭐 거름을 잘 줘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써 키우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이죠. 일본에서 제가 한 10년 이상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막 한때 그 농사에 꽂혀가지고 한 몇 년간을 막 농사를 엄청 많이 우리 군법당의 텃밭을 막 계속 읽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몇 시까지 막 맨날 키우고 읽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들이 보기에는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하는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인위적으로 하는 건 최소화시키고 그냥 그 자체적인 땅의 힘으로써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뭐 처음엔 유기농에 꽂히다가 유기농을 넘어서서 자연농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농도 그 핀돈 마을에서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즉 노자의 무위자연의 사상, 또 부처님의 무위법의 사상, 즉 자연의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마음으로 사랑해 줄 때 그것은 더 잘 자란다. 뭐 이런 어떤 철저한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이 저그뭐 일본에서 그때 자연농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나 뭐그 관련된 책들이 많았어요. 거기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심, 무분별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가르쳤습니다. 이쪽에 텃밭에는 그냥 씨앗을 뿌리고 방치해 두고 이쪽 씨앗에는 우리가 매일 씨앗을 뿌린 다음에 너희들이 매일 나와서 물도 주고 와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키웠더니 여기 씨앗은 거의 자라지도 못했는데 이쪽에 있는 씨앗들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선생님이 어디 기고를 했던 글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다못해 풀한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25사단에 있을 때또 57사단에 있을 때그 산에서 이렇게 풀을 뽑고 하면서도 텃밭에 일곱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침넝굴이 너무 굵고 오래된 침넝굴이 있는데 그거를 뭐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 다 해주더라고요. 침넝굴을 없애는 방법에서 석유 같은 걸 갖다가 그 뿌리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확 죽는다 뭐 내지는 뭐 온갖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차마 죽일 수가 없고 그 심지어는 그 텃밭을 뿌리는데 그 어지간한 거의 기존에 있던 풀들을 약간 좀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의 최소화시키면서 일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르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했을 땐 얘네가 자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조금씩만 자르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염불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라서 미안하다 하고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살생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냥 함부로, 뭐, 풀한 포기도 함부로 뜯는 것과, 그래도 그한 포기 뽑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남아,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뽑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과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살생, 중재, 금일참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마라. 도둑질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혹은 이번 생이라도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되면 가난해지고 재물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마라. 적극적으로는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고 또 상대방에게 도시바라밀을 실천해라. 그것이 이제 투도중재에 대해서 투도했던, 숨쳤던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갚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이겠죠. 그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꼭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고요. 내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내가 더 많이 취하겠다 하면서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조금 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게 다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하다못해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조금 덜 좋은 자재를 씀으로써 소비자에게 안 좋은 것이 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도둑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음식을 내주는 것과 어떻게든 내가 단가 좀 줄여보려고 좀안 좋은 거, 오래된 거, 해선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낸다면 그것도 하나 이제 투도한 중재가 되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죄가 됩니다. 이런 우리 절에 와서 또는 뭐 휴게실에 가서 화장실에 휴지가 많으니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쓴다든지 제가 어떤 아이 중에 그런 애를 봤어요. 얘가 큰일을 보고 났는데 뭐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옛날 어린이 불교 학교 할 때요. 두두두두인데 얘가 제가 신기해가 희한해가 뭘 하나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얘가 지방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 지그 조그만 똥구멍을 응을 하고 닦는데 몇 칸이면 될까를 가지고 둘둘둘둘둘둘 막 뿌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두번세번 접어가지고
이거를 띡 하고 닦고서 그 이름하는 걸푹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게 이제 어린이 불교 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야.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 많이 말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손에 묻거나 냄새가 나면 안될것 같아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하나의 우리 이제 어린이 오게 받고 이제 수계를 받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투도 중재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씩 적게 쓰고 최대한 좀 줄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특히나 그런 어떤 공공기물이나 공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줄여주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투도 중재 의미 참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것을 많이 어떻게든 취하려는 마음, 가지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마음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아까 살생하려는 마음 이면에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 모든 존재를 해하려는 마음, 낮추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온 우주법계 전체가 상대방이 나고 내가 우주 전체이니까 상대를 죽이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명의 업을 받을 수밖에 없죠. 투도의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도둑질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막 그렇게까지 뭐 풍요로운 마음, 내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남의 것을 뺏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겠죠. 근데 마음이 뭔가 가난해서 뭔가 자꾸 가져야 돼, 가져야 돼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을 때 욕심과 집착이 생겨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면에는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 결핍, 부족.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연습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건데, 마음에서 부족과 가난과 결핍이 연습되니까 인과응보거든요. 마음에서 연습한 대로 현실이 벌어집니다. 가난, 부족, 결핍을 연습하면 가난해지고 부족해지고 점점 더 결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왕에 뭘 하더라도 야, 넉넉하게 좀 이렇게 좀 베풀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써주고 의시바람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 자체가 나는 풍요롭다라는 거를 자기 암시가 돼버려요. 내 마음 가운데 연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풍요로워, 마음은 부자야. 이런 마음이 부자를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자가 연습이 되면 저절로 현실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러나 보시를 실천하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고 뭔가 됐든 항상 베푸는 마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마음, 남들에게 뭔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나눠주려는 마음, 이게 꼭 물질적으로만 나눠줘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남들에게 따뜻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뭔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우려는 마음, 나눠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절로 부자가 되고 저절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나누어지는 것을 내가 받게 되죠.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체 대비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많이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많은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설사 이 생에 다못 받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부자로 태어나고 넉넉하게 태어나고 그런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방편이죠. 이제 세 번째가 사음중재 금밀참회인데, 뭐 이거는 뭐 청정하지 못한 그 남녀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소극적으로는 불쌍하고 적극적으로는 올바른 이성관계를 가져라.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요, 제가 지금 서울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서울 사람들은 그 애인이 없으면은 바보라고 장애인이라 된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서울에는 그 이렇게 막 애인,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빼고 애인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게 그냥 하는 소리겠죠 그랬더니, 근데 뭐 하는 소리겠지만 뭐 실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과보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약간 이성관계가 좀안 좋게 살면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손녀가 그런 짓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인과응보가 분명하게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의 그 십선업, 십악업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과거에 누군가가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옛날 할아버지는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참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 자체가 절대적 나쁜 짓이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랬어도 지금 참회하면 깨끗이다 이 소리예요. 말끔하게 참회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음 중재 금일 참회는요, 소극적으로는 이성관계를 맺어라라는 건데 적극적으로는요, 그 청정한 생활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청정한 생활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요, 이 법계를 장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른 청정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청정하는 게 뭐예요? 이 승가 집단을 청정승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른 법을 공부해서 바른 법을 내가 바르게 공부하게 되면 이 우주 법계를 청정하게 장엄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소극적으로는 이 사음에 대한 한정된 얘기 같지만 청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법계를 청정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삿된 이성관계가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계를 청정하게 만드는 것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법대로 살아간다는. 진리를 공부하는 삶.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바른 불법을 전해주는 삶. 그것까지도 나아가서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망어중재금일참회부터 해서 그 구업에 대한 얘기가 나거든요. 아까도 구업만 네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구업을 짓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 경전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정곱진원부터 하잖아요. 구업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수백, 수천만 가지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분별심의 특성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으면 마음은 욕을 합니다. 속에서 생각은 욕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아, 저 사람은 잘했다 하고 칭찬합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은 좀 잘못하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에서 그쳐야 되는 일들이 많죠. 생각만 하고 멈춰야지. 그걸 입으로까지는 내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에서야 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입으로 냄과 동시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한 과부를 받게 되고 말이 하나의 무게감을 지니면서 법계를 창조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스님이 아니면 뭐 우리 관음의 임원들이 혹은 뭐 소임자들이 아니면 봉사자들이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뭔가 했다. 예를 들어 아, 저 법사님이 말이지 내 이름 또박또박 읽어줘야 되는데 내가 귀에 들리지도 않게 읽어서 읽은지도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누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뭔가를 했다 했을 때 생각은 불평불만이 막 올라올 수 있죠. 생각은 당연히 판단을 합니다. 아, 이번에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에 따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요. 욕도 하고 비난도 하면서 다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안 내죠. 다 꺼집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꺼집어내지 않아요. 그냥 욕을 하고 싶어도 그냥 참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꺼낼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고 그냥 놔둡니다.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야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 위해서라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할 때 참고 삭히고 뭐 이러다가 한 번씩 꼭 필요한 말만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구업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생각과 말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 불이법이라 그랬다고 이 말과 생각을 둘이 아닌 하나로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한 모든 게 다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한 모든 게 다 입으로 나오면 그건 상대방에게 화살처럼 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을 상처를 입힙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말로 언어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좀 적은 에너지를 가지는데 말로 표현된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영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심하겠죠? 예를 들어 뭐 군대 같은 지휘관, 뭐 집안에서는 어른들, 할머니, 뭐 어머니, 자식들에게 하는 혹은 뭐 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들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크게 와닿, 더 크게 이렇게 꽂히는 것이, 엄마가 하는 얘기는 똑같이 뭐라고 해도 들꽂혀요. 화살이 들대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더 크게 꽂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라는 것을 참 그래서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로서 상처받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제일 처음으로 우리 군종병이 어제 처음 왔잖아요. 이 친구에게 가장 처음으로 먼저 가르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그러면 뭐 일을 잘해야 됩니다. 뭐 정신해야 됩니다. 뭐 저기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압니다. 첫째, 절에서는, 절에서 소임을 맡은 사람은, 절에서 소임자는 모든 신도님을 향해서 항상 웃고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고, 뭔가 누가 봐도 야, 저 어린 아이지만 저 아이가 나를 보고 생글생글 웃어주고 밝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참 절에 다닐 맛이 난다, 뭐 이런 맛을 이렇게 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절에서는 어떻게 됐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법사님이 예를 들어 법문을 하는 것도 하나 베푸는 건데, 너는 법문을 안 하니 너는 웃음으로 베푸는 게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베풉니다. 친절하게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밑에서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소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말의 습관입니다. 말. 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꼭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이걸 좀 정제해서 하는 것이 좋고, 생각한다고 그 생각하는 걸 다 말로 하는 게, 그러면 이건 참 그 재미난 일이죠. 그러면 이건 참 본인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옵니다. 상대방만 화살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그 즐거운 모임은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모임 중에도 보면은 막 친구들 중에도 좀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지만 만나기 싫은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 어떤 모임은 가면 이렇게 절에 오면은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가면은 네 누구 욕하고 누구 하나 잡아다가 갔다가 그냥 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욕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욕함으로써 내가 저 욕을 더 먹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이게 심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욕할 때 나는 그 욕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도덕성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역사적인 위인을 욕하거나 되게 대단한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내가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그 어떤 뭐랄까, 이 말의 습관 하나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중생활을 많이 해보고 절에서 많이 생활해보고 많이 살다 보니까, 왜냐면 몸으로 실제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누굴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 때는 때리면 안 되니까 신업이 중요한데, 의협이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협은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의 특성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의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의협은 자기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니까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덜하단 말이죠. 그런데 몸으로 짓는 악업도 우리가 뭐 살생을 합니까, 뭐 도둑질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크게 할 일이 없단 말이야. 제일 이 대중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 구업입니다. 구업. 그래서 구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왜냐면 구업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거든요. 나이 한 20살 넘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때문에 자살하는지 아세요? 말 한마디 듣고 자살합니다. 자살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생하는, 막 고민하고 있는,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을 용기도 없는 놈이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용기 없는지 봐라, 써놓고 자살합니다. 걔한테 보여주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정말 인생이 평생토록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손을 넣고 대변 여기까지 하고 운동.